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의 신주리 강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초복이죠? 이럴 때에는 몸보신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기운이 불끈 나는 삼계탕에 고소한 누룽지를 넣어서 특별한 누룽지 삼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 손질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메인 재료인 닭을 먼저 손질해 볼게요. 보시면 마트에 가시면 여러 가지 사이즈의 닭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영계라고 하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닭을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이걸 쓰는 이유는 큰 사이즈의 닭보다 훨씬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끓이시는 시간도 훨씬 단축시키실 수가 있어요. 손질하실 때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엉덩이 부위에 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위나 칼로 한번 잘라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서 잡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날개 끝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라주시면 드실 때 더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혹시 목 주위나 아니면 뒷부분에 좀 여분의 지방이 있을 경우에도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제거를 다 하셨으면 찬물로 한 두 번 정도 깨끗하게 헹궈주시고요. 안쪽에 보면 내장이 다 제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핏덩어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깨끗이 한번 씻어주세요. 너무 작게 썰지 마시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인삼 같은 경우도 닭 안에다 넣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길 경우에 반 정도만 잘라주도록 할게요. 대추 같은 경우는 따로 써실 필요 없고요. 이 주름 사이사이에 좀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뽀득뽀득 닦아주시면 돼요. 누룽지를 그냥 생으로 쓰시는 것보다 굉장히 바삭바삭한 상태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려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오래 불리실 필요는 없고요. 한 5분 정도만 찬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딱하지만 않게 됐으면 이걸 이용해서 삼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 손질이 다 끝나셨으면 닭 속을 좀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불려놓았던 누룽지부터 넣어볼게요. 스푼을 이용하셔서 속 안에다가 채워주세요. 너무 과하게 채우시면 나중에 다리를 오므려서 묶을 때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들어가는 만큼만 꾹꾹 눌러서 채워주시고 오늘 준비했던 인삼도 넣어주시고요. 인삼 대신에 좀 시중에서 더 구하기 쉽고 저렴한 황기라든지 엄나무 같은 걸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다리를 이렇게 올리셔서 내용물이 빠지지 않게 오므려 주신 다음에 X자로 다리를 만드셔서 요리용 실로 꽁꽁 싸매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닭고기 속을 다 채워서 준비하셨으면 이제 물을 끓여보도록 할 텐데요. 닭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으시고요. 그다음 양파하고 대파의 흰 부분을 넣고 먼저 끓여줄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점은 양파, 대파를 넣고 나서요. 물의 온도가 보글보글 끓어서 올라온 다음에 닭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찬물일 때부터 먼저 넣고 끓이시게 되면 기름기가 많이 나와서 깔끔하지가 않으니까요. 다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닭고기를 넣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강황가루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보통 많이 드시는 카레에 들어가 있는 노란 색깔 파우더인데요. 이게 잡내 제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 구할 수 없다 하시면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올려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닭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기 시작해서 닭을 넣어볼 텐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다시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셔가지고 뚜껑 덮으신 상태로 뭉근하게 한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까지 끓여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닭고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통통하게 잘 익었어요. 이렇게 되면 색깔이 지금 노란 이유는 아까 잡내 제거를 위해서 넣어준 강황가루 때문인데요. 맛 자체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써보셔도 좋고 색깔이 노래지는 게 싫다 하시면은 깨 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실 건데 소금하고 후추 간을 보실 거고요. 본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넣으면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더기는 같이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에 한번 걸러서 국물만 볼에 담아주시면 돼요. 삼계탕은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재료도 굉장히 간단하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시니까 집에서 쉽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누룽지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